한 해를 보내면서 만날 오늘의 레전드는 누군가요? 오늘의 레전드는 또 딱 그 추임새 두 글자로 딱 설명이 되는 에오 이거만 에오 이것만 하면 에오 에오 나 받고 싶어. 근데 뭐 할 줄을 에오. 몰라요. 나 뭐 해야 돼요? 에오 그럼 똑같이 에오 에오 잘하시는데요? 아 이게 리드 당할 때랑 리드 할 때랑 자신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리드하는 게 낫죠. 네네. 좀 쑥스러우셨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는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제 얼굴은 거의 너무 후끈거리네요. 그게 좀 마스크가 용기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이에요. 약간 철판을 깔 수 있는. 자 오늘 레전드 퀸 모셨습니다. 첫 번째 곡이 뭘지도 되게 기대가 네. 되는데요. 75년도에 발매된 보헤미안 랩소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처음엔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이렇게 보통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겠다. 뭐, 근데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다른 노래로 넘어갔나? 이랬는데 다시 앞에 느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세계로 간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공포의 느낌도 저는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하여튼 이국적이고 묘한 이 노래가 1975년에 발매가 됐었고 네. 2018년에는 영화 때문에 43년 만에 다시 또 역주행을 했죠. 네, 영화가 너무 대단했죠. 싱어알롱 관에 가서 같이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하나, 둘, 셋. 못 불렀다. 하고 번, 싶었지만 두 번 갔었는데 싱얼롱 관을요? 아니요 그냥 이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 네. 그리고 싱얼롱 관이 굉장히 그게 매진이 빨랐어요. 너도 나도 내가 부르겠다며. 근데 그 만약에 뭐 한 자리 난다고 해도 한 자리 나서 거기 가서 부르는 게 와 왜요? 권순일 씨가 가면 진짜 에이 그게 압도했을 텐데 다 같이 부르면 이렇게 흰색 뭐, 메리아스 같은 거 하나. 갑자기 왜 전현무 형님이 생각나? 자, 보헤미안 랩소디 우리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네. 노래를 듣고 온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전드 퀸의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 퀸을 알게 된 노래 Love of My Life 이 노래예요. 잘한다. 이 노래는 그 프레디가 이제 피아노로 멜로디를 쓰고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로 편곡을 했는데 이게 라이브 할 때 그 본인이 만든 멜로디인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연주를 못했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제 프레디가 악보를 볼 줄 모른대요. 악보를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주로 이제 피아노로 자기가 멜로디가 딱 즉흥적으로 떠올렸을 때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곡을 쓰는 편인데 본인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멜로디 썼는데 뒤돌아섰는데 기억 안 나. 아 그럼 이거는 좋은 노래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일단 저도 녹음은 해놔요. 네. 녹음은 해놓는데 녹음본을 다시 듣기 전에 내가 이거 기억을 못 해내면은 이 노래는 대중성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아 나도 빠지지 못하겠으면 누굴 빠뜨리겠냐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진짜 좋은 멜로디는 한 번 써도 기억에 나요. 그래요. Love of my life. 네.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Love of my life. You hurt me. You broke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